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흥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온통 파란물결 속에 빨간색 2등이 대한민국을 갈라놓았습니다. 제3의 색깔은 나타나지 않았고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분열될 것 같네요. 삼북지의 천하삼분지계가 대한민국에서도 이뤄지기를 꿈꿨지만 남과 북이 나뉘듯 대한민국도 동서로 갈라진 듯한 모양새입니다. 뭐 누가 이기든 지든 무슨 상관입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잘 살기만 하면 항상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앞으로 우리 잘 살 수 있겠죠? 그런 희망을 가지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터하가 3분 되면 서로의 힘이 비슷비슷한 세 세력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특별하게 강해지기도 힘들어져서 불안하면서도 안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설령 어느 하나가 강해지게 되어도 다른 둘이 연합하여 1대1로 경쟁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형태를 가장 안정적인 형태라고 이야기하고 건설이나 여러 곳에서도 삼각형 구조를 안정적인 구조라 말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앞으로 당분간은 삼각형 구조가 힘들 것 같아 보이네요. 하지만 부동산만큼은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총선이 끝났습니다.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가 중요하죠. 이미 여당과 야당의 생각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불보듯 뻔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을 활성화시키려는 붉은색과 부동산 안정을 외치는 파란색. 하지만 그 무엇도 본인들 생각대로 안 되죠. 이전 정권은 부동산 안정을 외쳤지만 미친 듯이 급등을 했고 이번 정권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외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2020년, 2021년에는 이 아파트를 8억, 9억에 산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지금은 5억, 6억에도 거래가 안 되고 이게 다 정치를 잘 못하고 부동산 사무소가 담합해서 집값을 강제로 낮춰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장이 얼마나 예민한데요. 물론 소수의 인원들이 부동산 시장을 흔들고 부동산 사무소 몇 개가 담합한다고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단 가장 큰 영향은 금리입니다. 금리가 높은 지금의 상황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할 리가 없죠. 사람들이 아파트를 구매하고 부동산을 사려는 이유는 큰 돈을 벌려 하거나 꾸준한 월세 수입을 얻으려 하는 것인데 금리가 높아지면 그것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죠. 즉, 앞으로 부동산 활성화를 시키려면 다른 것들보다도 가장 먼저 잡아야 할 것은 낮은 금리로의 회귀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나 부동산을 손에 쥐고 계시는 분들이 꿈을 꾸죠.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금리도 낮아질 것이고 그러면 또 다시 예전처럼 집값이 반등할 것이다. 그때 가격이 치솟으면 팔고 떠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다면 금리 오를 때마다 선거 한 번씩 하게요. 선거를 하든 안 하든 금리라는 것은 나라에서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라는 것은 전 세계와 연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환율이 지금 아작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금리를 내린다? 이건 뭐 자살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고금리를 계속 유지한다? 우리나라의 자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때문이라도 어렵죠. 언젠가는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금리가 이렇게 높다면 활성화는커녕 점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선거 후에는 집값이 반등할 거다. 금리가 이제는 내릴 거야 등의 희망으로는 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선거 후에도 당장 집값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죠. 다만 아파트 분양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이유로는 기준금리는 당장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꽉 잡아버리죠. 집값은 대출과 관련되는데 대출은 상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환 능력이 되어야 그만큼 높은 집값도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현재 직장인들 월급이 상승은 크지 않고 자영업자들의 수익은 점점 떨어져 가는데 경제순환이 안 되는 상황에서 소득의 증가 없이 대출 상환 능력이 오히려 떨어지는데 집값이 오른다? 과거 코로나19처럼 정부에서 돈을 손에 쥐어주고 쓰라고 하지 않는다면 발생하기 힘든 현상입니다. 일본의 사례도 있지만 금리가 일정하다면 개개인들의 평균 임금 또는 사업자들의 소득이 늘지 않는 이상 집값은 오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집값이 오르면 투자자들은 행복하겠죠. 하지만 그 집을 구매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젊은 세대들이 등장해야 하는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생각보다 현금을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노후력을 안 해서 그런 걸까요? 적금이나 예금을 안 하고 돈을 팡팡 쓰는 세대라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들이 모은 돈의 액수 대비 아파트나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나도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 모은 돈에 대출 좀 보태면 집을 구매하거나 곧 살 수 있겠구나 정도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정도의 액수가 된 것이 집값이죠. 앞으로 내 집이 비싸게 팔릴 것이다. 이런 희망으로를 함부로 돌리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단 금리가 좀 낮아지고 나서 생각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경제는 항상 나의 바람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선거가 끝났고 이제 경제가 안정될 것이다 라는 생각 자체가 우스운 것이죠. 개미의 생각대로 주식시장이 돌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미의 생각대로 시장은 돌아가지 않고 투자 역시 쉽지 않는 상황이죠. 세상은 만만하지 않고 흐름은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예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흐를지 거시경제를 보고 나면 이후 우리나라의 부동산 흐름도 살포시 볼 수 있죠. 일단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올해 말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금리의 변화가 당장 없고 건설사에 참았던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테니 앞으로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수많은 매물들을 고금리 상태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아마 혈안이 될 것입니다. 제갈량이 왜 천하를 세 개로 갈랐을까요? 가장 힘이 약한 현실을 파악하고 일단 버티고 또 버티면서 가장 힘이 강한 나라의 힘을 약화시키면서 본인들이 나아가 천하를 통일하겠다는 위협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집값이나 부동산 시장은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천하가 3등분이 되지 않고 절반으로 나뉘어졌으니 일단 큰 세력이 원하는 대로 당분간 끌려갈 수도 있으니까요. 2등과 3등이 손을 잡아 1등을 견제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의미 없는 말입니다. 과거 총선 이후 부동산 움직임을 보았을 때에도 엄청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팔자 물량들이 쏟아져 나와서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였죠. 22대 총선이 끝난 지금 전국의 아파트 값은 계속 하락 추세인 가운데 총선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총선은 대선과 달리 지역 이슈에 집중되기 때문에 전체 흐름에 변화를 주기는 쉽지 않죠. 앞으로의 4월, 5월, 6월 시장에서도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이죠. 총선은 기본적으로 일회성이자 국지성 이벤트에 그치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4월 이후 주택시장에 눈에 띄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총선은 부동산 시장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4월 이후 금리나 추가 규제 완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당장 6%에 달하는 금리가 총선이 끝났다고 3%대로 떨어질까요? 국지적인 지역개발 이슈로 표심을 자극했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겠지만 전체 주택시장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024년이 흘러가겠죠?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